안녕하세요. 드림북의 이경주입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독서의 계절 가을이 성큼 찾아왔는데요. 요즘 이 시기는 하반기 공채 시기이기도 하죠. 페이스북과 애플 그리고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에서는요. 요즘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인문학의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까 합니다. 첫 번째 도서는 경영학 박사라 불리는 이호관 저자의 30일 인문학입니다. 이 시대 직장인에게 필요한 30일 인문학 프로젝트 서적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취업의 기쁨도 잠시, 축 처진 어깨와 흐리멍텅한 눈빛,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그저 바쁘게 일하는 사회인들에게 30일 인문학은 넌지시 그 해답을 던집니다. 직장 동료와의 갈등이 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있을 때, 철학자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이호건 저자는 삶의 고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짜투리 시간을 내어 이 책을 읽을 것을 권고합니다. 30일 인문학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변화된 당신 모습을 기대하며 말입니다. 우리 모두 30일 인문학을 통해 철학적으로 일의 해결점을 찾아가는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인문학 서적은요. 유재원 저자의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입니다. 23세의 사법시험을 패스한 유재원 저자는 학문탐구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이 책에 쏟아놓습니다. 그는 평소 책을 가까이 하고 음악과 미술, 문학 역사, 철학에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인문학이야말로 각박한 일상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찾고 인간의 본성을 성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찌 보면 과거의 유물로 여겨질 인문학을 그는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생생한 이야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케네디가의 신화, 음악의 아버지 바하의 샤콘느, 라파엘로의 성모자화 등 모든 것을 아우르며 인문학이란 틀로 문화현상을 바라본다고 하는데요. 유재원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려 하는 인문학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서적은요. 영국의 철학자 앤서니 그레일린의 새 인문학 사전입니다. 그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철학과 정치, 사회, 문화, 과학 전반의 77가지 개념을 엄선하여 수록했는데요. 탄생 배경과 역사적 변천사, 그리고 현실 세계에 활용되고 해석되는 방식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21세기 교양 안내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물의 권리, 채식주의, 안락사 등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물음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통해 교양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본인만의 대답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합니다. 꽃보다 철학이라는 말로 우리 곁에 찾아온 인문학. 저희가 소개해드린 세 권의 책과 함께요. 인문학의 향연에 풍덩 빠져보시는 10월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지식을 쌓아줄 또 다른 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